오케이. 에이! 다리 안 뜨기 이상 오케이. 에이! 지금도 어디요? 에이! 지금도. 아, 빼지마. 그렇지. 에이! 안쪽에서 오케이. 베리 굿. 오케이. 에이! 지금도. 아니, 빼지마. 에이! 앞에 앞에 앞이다 앞이다 한 발이잖아 한 발 에이 아니 아니 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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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려요? 굴려 굴려 예 네, 굴려야 돼 굴려야 돼 이게 무슨 과예요 무슨 과 저는 자유전공학부요 아 이거는 기계과나 물리학과나 네. 전기공학과 정도만 굴릴 수 있어 아, 굴리면 되는데 그거 뭐하러 들고 가 그거를 문과라서 이게 네. 아 거꾸로 돌면 되잖아 아 이렇게요? 어?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역시 문과는 안 돼 어 기계를 만지려면 한 이과 정도 돼야 돼 연락드렸다. 아, 네. 저기다. 네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. 네, 네. 원래 고려대 하면 빨간색이 상징이잖아요. 아, 빨간색 입고 왔는데 왜 다 흰색이세요? 아, 저희가 원래는 아, 그러네. 저희가 좀 늦게 만들어진 팀이다 보니까 네. 앞에 만들어진 팀들이랑 유니폼이 겹치면 안 되잖아요. 아~ 그래서 우리만 괜히 빨간색 입고 왔네. 그래. 다 빨간색만 아니, 입고 왔는데 맞춰가지고. 일부러 아, 빨간색 맞춰 갖고 왔어. 이렇게. 아, 네. 아 이게 쑥스러워 죽겠네. 아~ 센스 있게 말이야. 네. 여기다 놓는 거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뭐 하시는 거예요?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. CF 찍으십니까? 와, 진짜 대표님 너무 까만데요? 카메라 안 당기는데요? 너무 까마셔서? 야. 와. 와, 여기 왜 이렇게 뷰가 좋아? 야, 갤럭시 아니야 갤럭시 아이폰이 씨 응? 모델만 좋았으면 딱인데 야 네가 와서 해봐 모델이 다르다니까요 모델이 야 이 껌지 쭉 해가지고 아유 딱 햇빛을 비치면서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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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F 들어온다니까요 이제. 훨씬 낫죠 대표님보다? 야 나는 그래도 저기 북방계에서 난 통해 북방계에서 어? 지금 21 네네 저 21밖에 안 돼 왜 애기네 어? 내가 33기인가 근데 아 그래요? 아 중학교는 어디 나왔어요? 중학교는 공주중학교에서 공주중? 공주 공주중에서 하고 뭐 공부는 다른 곳에서 어 역시 좀 틀리더라 파이팅 파이팅! 좋아 전주장 잡았다! 오케이! 아! 나이스! 나이스! 919는 뭐든 잘해요. 뭐라고? 919는 뭐든 잘해요. 919 들어가면 시험 보고 들어가야 될걸요? 919 들어가려면 시험 보고 들어가야 되죠. 근데 그 자사고라서 그렇죠. 아직까지 특목고죠 거기. 시험하고 면접. 어. 거기 고등학교가 그래요. 공부 잘했어요? 아니 뭐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그냥. 네. 아니 가만히 있어봐. 네. 아니 지금 우리가 야구 레슨 일반 사람들 받는 여기 고대잖아. 네. 어, 공부 잘할 거 아니야 그러면? 아니 고등학교 때는 재밌죠. 저 북일고 정도 나가. 아니 중학교 때까지 야구를 했는데 네네.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네. 고등학교 들어가서 좀 열심히 했어요. 좀 학교가 분위기 자체 빡세가지고. 무슨 과 들어갔어요? 아 사학과 역사학과. 오. 아, 북일고 가요. 말 안 듣자 진짜 맞아요. 맞아요. 진짜 때리는 애거든요. 그게 농담이 아니라 전교생 다 모아놓고 선착순 시켜요. 야 이거 정문 찍고 와라. 아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. 그 체육 그 누구지? 아 아직 있어? 아, 와. 아, 네.
북일고 하면 다 아시는 분이라서. 그렇지. 그분 모르면 간첩이지 북일고에서. 동기가 누구예요 야구? 저는 하나 1차 지명 받은 이름을 까먹어가지고. 아,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. 친하진 않았어요. 근데 야구부가 네. 애초에 학교를 안 들어가서 애들을 보다. 맞아. 북일고 나오면은 뭐 인생 핑거지고. 아 성시현이란 친구인데. 성시현? 네 성시현이라고. 네, 18년도 1차 지명. 그 나 혼자 산다는 그 걔 아닌가? 아니야. 아, 네, 아니야. 아닐 거예요. 저랑 동갑이라서. 네. 아직도 그 선생님 계시구나. 네. 2003년도 와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. 아니 진짜 와 요즘 애들이 저렇게 때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했어요. 아 이거 방송 나가도 되나? 아니 뭐 북일군 뭐 다 하는 건데 뭐. 아니,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. 저는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. 늦었어 늦었어. 아니, 이미 다 끝났어. 어? 뭐 원래 포지션 뭐였어요? 아 운동할 때는 외야 봤었어요. 외야 봤었는데 이게 동아리하고 하다 보면 포지션 비잖아요. 포수도 없고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뭐 숏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연습하게 됐는데. 그러면은 네. 전 주장이라고 하는데 네네. 현 주장은 누구냐고 아까 야매가 물어보던데. 아 그래 현 주장. 현 주장이 지금요 네. 못 왔습니다. 그 친구가 알바 때문에 늦게 형 현준이가 알바 때문에 늦게 온다. 알바 때문에 늦게 온다. 아 근데 21살인데 주장이었어요. 아 저희가 좀 주장을 어리게 뽑고 감독이 그 위에 써가지고 주장이 약간. 군대 갔다 왔다고? 갔다 와야죠. 21인데? 21 아, 갔다 오고 아 21? 네 21이요. 이제 군대 가야 되는 거야? 네네. 와 어떡해요? 어떡해? 곧 전쟁 난대. 어? 아 그래서 빨리 다른 방법 찾아보고 있죠. 의경도 넣어보고 있고. 아 의경이? 아 경찰청 야구단? 아 의경 아 야 의경이 군인이야? 아 군인이지 참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. 그러면 지금 여기 팀에서는 포지션이 뭐예요? 아 지금은 사실 땜빵 다 하고 있어요. 뭐 캐치도 땜빵 하고 있고 쇼스탑도 땜빵 하고 있고. 이거 다음에 저희 저번에 연세대랑 했었잖아요. 이렇게 고연전이나 연고전식으로 시합을 딱 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? 대표님이 팀 하나 어디 맡고 제가 어느 팀 하나 맡고 감독으로 해가지고. 오 괜찮은데요? 아니 근데 수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. 아, 저희가 좀 더 잘하지 않을까요? 에이 아 그래? 이거 좀 잘하지 않을까요? 아 연세대학생 모자이크 큰일 날 것 같은데. 아니, 나는 좋은 팀 맡으면 돼 어차피. 나는 잘하는 애들 맡으면 돼. 베스트가 아니라서. 아 네, 확실해요? 어 밑밥 까는 거? 아 베스트가 아닙니다 저희. 베스트 아니요? 뭐 연세대 장난 아니던데. 아니. 그래 막 메시 데리고 오고 야구하는데 막 축구복 입고 오고 막 이거 안 돼. 어? 어 근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시합하면은. 진짜 뭐 주기적으로 네. 뭐 야대 코치님이 뭐 연세를 맡고 제가 뭐 고려대를 맡고 해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훈련하고 4주째 시합을 하는 거지. 그래. 아 또 고연전이면 또 학교적 행사니까. 고연전 또는 연고. 아 연고전이지 무슨 고연전이야. 아 씨. 고연이라 하시면 좀. 나 알러브 나 알러브 연대야 알러브 연대. 나 우유도 연세 우유만 먹어. 어? 야 고대 우유 없잖아 고대 우유. 어? 저희 짜우나 고대라. 아 진짜요? 아. 저 약간 근데 친척이 또 연재 나왔어. 아 그래? 아 그래요? 아. 저 연구라 그러면 안 됩니다. 저 여기 고연이라 해야죠 대표님. 약국 가서도 고연이라 그래야 돼. 아니 무슨 장인이야 장인? 아 근데 이거 꼬이면은 답이 없어가지고. 어 아, 그치 그치. 혹시 군대 공병대 나왔나? 아, 아니요 해군 나왔어. 해군? 어 여기 해군이 좀 깔끔한데? 어? 야 이거 장인인데 완전히? 야 아, 이게 완전 새 거 같은데?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. 어 이런 거 좋아 이런 거. 이럴 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좋아 좋아. 장인이야 장인. 갑자기 이 노래가. 아 노래 나오고 좋네. 역시 대학생들의 패기가 좋아. 어? 자 오늘은 고대에서 고대 정경대 정경대 학생들과 정경대
너 전경대 맞춰봐봐. 진짜로. 레아 진심으로 말해봐. 전경? 전경대. 어 전경. 그렇지 그렇지. 맞아요? 진짜 맞아요? 잘하네. 걔네들이 전투경찰 나온 애들이거든요. 내가 진짜 내가 아까 그랬어. 야매가 전경대를 맞추면 내가 진짜 못 맞춘다고 내가. 전경대가 다시 한번 얘기해봐. 전경대가 뭘까? 어예! 음악 나고 난리 났다. 경제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학과들을 전경대라 그러나 봐요. 전투경찰이 아니라. 전투경찰이 아니라. 자, 네. 자 오늘 이렇게 전경대 학생들이랑 이렇게 같이 했어요. 했는데 여전히 좀 그런 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앞으로 구독 이거 저희한테 신청하실 분들은 그냥 공짜니까 한번 해보겠다라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이게 저희도 사실 저희가 이거 레슨비를 원래 받고 4년 동안 해오던 일이에요. 그런데 뭐 유튜브 컨텐츠도 있고 해가지고 아 음악 좋다! 그래서 그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성의가 없으면은 하다가 저희가 지쳐요. 이게 맞나? 저희가 뭐 3시간, 4시간 와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고 다 빼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회의가 좀 들기도 하거든요. 지금 오늘 학생들이 열심히 했어요. 근데 열심히 하라고도 저희가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. 네. 좋아요야, 좋아요랑 구독이야. 아직 설정까지. 아니 아직 멀었어, 아직 멀었어. 아, 그래요? 아직 멀었어. 아직 아니에요? 그 제가 연내에 갔더니만 스타벅스 이걸 주는 거야. 주차권이랑 그 다음에 우리 하얏트 호텔을 일요일날 너 안 나오고 쉴 때 저 혼자 가서 하고 왔더니만은 와인을 두 개를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솔직하게 내심 고대 올 때 좀 기대하면 안 되죠.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렇다니까 기대를 하고 왔어. 포카리 두 개 받았어요? 포카리 두 개 받았어. 나는 뭐 막걸리라도 줄 줄 알았어. 고대 막걸리라도. 아 애들 쌩하고 시작한 거예요? 어 진짜 간 거야. 그래가지고 좀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는데요. 하여튼 내가 꼭 그 의성 쪽으로 꼭 가겠습니다. 의성 전라도 쪽 가면은 마늘이라도 받아오고 강원도 가서 감자 받아오도록 꼭 가겠습니다. 아, 자 컨텐츠가 유익했다면은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그 다음에 조만간에 최고의 유격수 오. 최고의 내야수 오. 그걸 갖다가 음악이 뒤에 진짜 지금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막 난리 났네요. 뒤에서 음악 나오고 하여튼 그 최고의 유격수 내야 뭐 휴시 잠깐만 휴시랑 이루수 이루수랑 키스톤 콤비라고 해야 되나? 이거 편집하지 마요. 자, 최고의 그 키스톤 콤비 쇼크와 그 쇼크와 세간 베이스맨의 그런 플레이에서 최고의 그 플레이어를 갖다가 또 한번 조만간에 공모를 내서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상품 있나요? 네 상품 당연히 있죠. 뭐요? 아마 뭐 협찬사에서 뭐가 오지 않을까요? 스타벅스 카드. 그래 스타벅스 저 협찬 있고 와인 있고 글러브도 지금 있고 배트 받아놓은 거 있습니다. 그거 그냥 드릴게요. 네. 근데 와인을 제가 먼저 먹고 다른 거 따라 놓을 수도 있어. 아. 아닙니까 이제? 저 노래 때문에 지금 아, 뱃놀이 가자 나오고 그냥 아 어기야 어기여차 어? 이 노래를 알아요? 어기여차 어기여차 너 이 노래 몰라? 모르죠. 난생 처음 들어보는데 야 이 노래를 모른단 말이야? 아 어기여차 어기여차. 아 이게 뭐 이게 최신곡이야 최신곡. 어기여차. 최롱잔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?